공원에 있는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월각산 산행을 왔습니다. 월각산 들렀다 문필봉, 주지봉으로 해서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위치는 대월리 사무소 앞입니다. 대월리 사무소. 대월리 사무소 앞에서 아구바이, 월각산, 묵동치, 주지봉, 문필봉 들렸다가 다시 주지봉, 죽순봉, 죽정마을회관으로 하산하는 13km, 7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형님, 알바 무지하겠습니다. 저 중간까지 올라왔다 내려왔어요. 다시 와. 진짜요? 아, 다른 데로 올라갔던 거예요, 뭐? 예. 아, 좋은데요? 앞서, 1번 올라갔어요. 이게 유서가. 아, 술 마시고. 이게 무슨 바위예요? 여기 올라가, 진짜. 절대. 우와. 인형 바위. 쟁반 바위. 이게 쟁반 바위요? 오, 포즈 탁. 이야, 아주, 조망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예? 저가 지금 월추산 아니에요? 천왕봉. 그렇지, 천왕봉이죠. 천왕봉이고, 왼쪽에 구정봉. 왼쪽이? 예, 내려본 여자로 도갑산. 향로봉, 왼쪽이. 예, 도갑산 중계. 예. 그죠. 오른쪽이 월추산. 천왕봉. 왼쪽이 향로봉. 저쪽이 도갑산.
뭔지도 모르겠네. 이 사스레피 나무. 이 냄새 무지하게 납니다. 이거 이 산에서 똥 냄새 나면은 이 사스레피 나무입니다. 이거 진짜 험한데 이거. 와, 아따 소나무 요 옆으로. 이제 넘어온 구간입니다. 넘어온 구간. 넘어온 구간. 이 소나무 사이로. 여 건너가 별매산이죠? 여 네? 건너가 별매산. 네, 별매산. 예, 여 건너가 별매산입니다. 별매산, 흑 가악산, 흑석산. 네. 예. 흑석산, 가악산, 별매산. 여기는 진짜 여름에 오면 지옥입니다, 지옥. 네. 봄 가을에만. 봄도 늦봄 말고 초봄에 나와야지. 아이고 저 문필 부분까지 언제 갑니까 저? 아이고 저 그 꽁다리 있죠 저 뼈조각이 튀어나온 거. 복같이 생긴데 그 문필봉이에요. 아 저기야. 거기가 우리 스트레스하고 거기 안 가고 안 가지 안 가 보니까 어쩌봅니다. 강진 들판, 강진 들판. 이 짜질거란 봉오리들은 못 갑니다. 갈 수는 있지만, 패스. 얼추산 배경으로 해가지고, 끝내주네. 야, 이 바위 아주 멋있네, 이거. 너 사진 많이 찍어 올라가서. 그니까요. 이거 찍어야지. 찍대 바위 지나갑니다. 이 지점에서 이 올각산 지점, 올각산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야 됩니다. 잠시 올각산을 갔다가 찍고 내려오겠습니다. 올각산 산마루입니다. 몇 미터야?
아, 체력이 바닥나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왕인박사 또 닦아주고 업다운이 무지하게 너무 심합니다. 업다운이 심하니까 초보자들은 절대 오시면 안되고. 자, 상급의 산입니다. 아주 힘든 산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자 빗에 가려가지고.